퇴직하자마자 재취업하는 공기업의 오랜 관행,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직에서 자회사로 마치 맡겨놓은 자리처럼 돌고 돈다고 해서 회전문 취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전국 14개 민간 공항을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 회사 본부장을 지낸 김 씨는 곧바로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깁니다. 퇴직한 지 8일 만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관련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별도 심사를 거치면 가능한데 승인율이 번번이 90%를 넘습니다. 승인이 난 구체적인 이유도 알 길이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의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저희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으로 해가지고 재취업 심사 통과하신 겁니다. 이처럼 공기업 퇴직 임원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40명에 이릅니다. 1년에 30명 안팎으로 새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71일, 채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10명 중 4명은 한 달 내 재취업했고 41명은 하루 만에 갔습니다. 심지어 퇴직 당일 직행한 임원도 2명이나 됐습니다. 한전이 18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수자원공사와 지역 남방공사는 10명 남짓 됩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도 수두룩해 금융공기업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사직이지만 감사나 사장을 역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제 퇴직 인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를 어겨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는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